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장 튼튼하고 인테리어 용으로도 적합한 책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선반 책상임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조립까지 매우 간편한 책상입니다. 209 에비뉴 제로스테이션 타워 1200 화이트 색상입니다. 모델명 뒤에 붙는 숫자 1200, 1500, 1800 책상 너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심플하게 사용을 하면서 제품 디테일 컷 리뷰를 진행하기 위한 책상으로 구성하기 위해 1200 제품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 타입에는 제로스테이션 베이직, 제로스테이션 스탠다드, 제로스테이션 타워 이렇게 3개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아 보였던 제로스테이션 타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리뷰를 진행을 할 때 사용평을 보통 마지막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먼저 언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이 너무 완벽해서 다른 데스크, 책상들을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제가 책상 위를 밟고 올라가도 너무나 평온합니다. 거기다 이 위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들을 막 조작한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작업하는데 방해가 안 됩니다. 뭐 일부러 대놓고 흔들면 뭐 흔들리긴 하겠죠. 그런데 보통 책상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흔들림 없는 책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로스테이션 타워 제품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타공 위에 선반까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 위에를 의자처럼 여기 위에 올라가서 앉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여기에는 소품들을 올려놓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올려놓기 좋은 그런 선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제품들을 올려놓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80kg의 짐도 버틴다라고 하니까 정말 휘어질까봐 망가질까봐 그런 걱정 없이 내 물건들을 마음껏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평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큰 제품의 리뷰를 진행을 할 때 솔직히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조립하는 게 너무 빡세요. 기분 좋게 막 리뷰를 시작을 했는데 리뷰 끝날 때쯤에는 막 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209 에비뉴 제로스테이션 책상은 조립이 엄청 심플합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뒤에 이거 제로스테이션 타워 제품은 에비뉴 책상 제품들 중에서도 그나마 조립할 게 많은 제품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조립이 엄청나게 빨리 끝났어요. 여성분들이 그냥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상의 무게를 지지하는 각각의 부분들의 나사를 진짜 엄청 많이 고정시켜줘요. 이 때문인지 아주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책상 위에는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겠죠. 그 외 악세서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깊이 자체가 이만큼 깊어요. 제가 팔을 쭉 뻗었는데 그때 끝이 닿는 그렇기 때문에 물건들을 깊이 배치를 해도 정말 깔끔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공판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타공 활용 방법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아기자기한 제품들을 걸어두거나 원래 평소에 벽에 붙여놨던 사진이나 엽서들을 두기에도 편하죠. 벽에 엽서나 사진 이런 것들을 달게 되면 벽지가 찢어질까봐 조심조심 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공판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점 그런 점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보통 책상을 사게 되면 타공판을 따로 구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타공판을 사려면 막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책상과 일체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한층 성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선반 제가 피규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쪽에 쭈루루루루루 배치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이 만지지 않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위에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보통 이렇게 위쪽에 선반이 있더라도 솔직히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책상이 조금만 흔들리면 이 선반은 진짜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물건들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209 에비뉴 제로스테이션 타워 이건 뭐 그런 걱정 필요 없어요. 안 흔들려요.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책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책상을 너무 잘 만들어서 활용 방법을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꼽아서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헤드셋 거리, 컵홀더, 가방 거리, 기어 거치대. 제가 여기에서는 컵홀더랑 기어 거치대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커피 사랑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옆에는 항상 커피를 달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컵홀더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책상 위에 물기가 없이 그냥 컵홀더에 딱 둘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한 책상 배치가 가능한 점,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플레이스테이션,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두기가 가장 애매해요. 솔직히 책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기어 거치대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적으로도 뭔가 한층 성장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 책상 바닥에는 본체를 둘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또 바닥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떠있기 때문에 책상이랑 같이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거죠. 거기다가 그것도 역시 엄청 튼튼해요. 나사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체를 둘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가방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을 구입을 하게 되면 책상 있지, 그 다음에 본체를 올려둘 수 있는 공간 있지, 타공판 있지, 그 다음에 상단 선반 있지, 엄청 튼튼하지, 추가 지출이 없다는 그 소리입니다. 보통 책상을 구입할 때 되게 급하게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이사를 갔다거나 아니면 방을 갑자기 정리를 해야 될 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보다는 그냥 아무 제품, 그냥 무조건 싼 거, 이런 제품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 전에 이 영상을 봤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오늘 리뷰한 이 제품 유심히 보시고 구입할 때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09 에비뉴 제로스테이션 타워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